그런데 이 꿀에도요,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뭔가가 섞였거나 이 설탕물이라든가 뭔가 들어가게 되면 귀신같이 찾아냅니다. 그런 판독을 다 할 수 있는데 벌꿀의 등급 판정 기준을 봤더니 우리의 허니원의 꿀은, 벌집 꿀은 1 플러스. 등급 자체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거죠. 네, 지금 보시면 네. 수분 같은 경우는 20% 이하가 돼야 되고요. 네. 과당 포도 당비를 딱 보셔도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결함 부분 보시면은 뭐 비율 보시고 결함 부분 보시면은 정말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네. 결함이 전혀 없는 꿀 한마디로 네. 퍼펙트 허니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올인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. 네. 왜 밀랍하게 되면 많이들 우리가 왜 집을 짓는 것처럼 뼈대가 중요한데 그 그렇죠. 뼈대를 사람의 힘이 조금 그래도 더해졌느냐? 전혀 사람의 힘을 쓰지 않고 오로지 벌꿀이 스스로 벌이 스스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100% 천연 밀랍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. 이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드링킹자 요즘 오. 유행하고 있는 요 유리병 타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너무나 좋고요. 요 안에 보이시죠? 요게 지금 밀랍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라고는 이거 조각내 담은 것밖에 없네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정말 국내산의 퀄리티를 맛있게 즐겨보실 수가 있는 거고 네. 이런 캐닝 머그 사실 다 드시고도 네. 뭐 커피가루라든지 이제 조미료 보관하시면 네. 집안 인테리어 효과도 좀 더 이제 빛나거든요. 오, 좀 살림 좀 했어요. 아, 자, 거기 또 하나. 자, 이렇게 또 실 처리가 다 앞뒤로 되어 있는데요. 저희 이제 강원도에서 공동 브랜드입니다. 이 허니원은 믿고 드실 수 있는 생산자의 공동 브랜드인데 이 벌꿀은 한국 양봉협회에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품질을 인증합니다. 아예 이렇게 실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네.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모든 꿀은 막 네. 그냥 대충 막 출고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소분에서부터 제작 과정까지 다 엄격하게 관리가 된 네. 그런 꿀입니다. 자, 요거 보여드릴게요. 요즘 밀랍이 좋다. 그래서 벌집채 그냥 드셔주는 게 좋다 해서 많이들 따로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요. 이렇게 덩어리채 꺼내서 여러분이 그냥 입에다 넣어놓고 그냥 쭉쭉 오물오물 그대로 드셔도 좋아요. 그리고 이 밀랍을 꼭 굳이 안 삼켜도요. 이걸 씹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안에 있는 영양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슬쩍 말씀드렸죠. 원래 힘들고 지치면 꿀물 타 먹었어요. 네. 진짜 영양의 덩어리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천연 밀랍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영양을 가져갈 수 있냐면 놀랍게도 프로폴리스와 함께 결합을 해서 이 집을 만들기 때문에 프로폴리스의 영양도 먹을 수 있고요. 또 우리가 한참 현대인들은 좀 위가 약하잖아요. 그런데 네. 요즘 또 비즈왁스라는 이런 성분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비타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 화분도 많이들 꽃가루라고 알고 계시죠. 이것도 주목을 받는데 이 영양을 벌집채 꿀에서 같이 드실 수가 있어요.